같은 연예인 우리 신생일이가 죽어버려가지고 지금 교문 가야 될 시간이 없네 시발로. 같은 또 연예인이라 또 안 올라갈 수도 없고. 옛날에 나랑 촬영을 많이 했걸라. 김지미, 나, 음행란이, 신성일이. 뭐? 쌀이 죽여본다고? 신성일이가 죽었네. 아유, 참. 그런 사람은 죽어도 원이 없을 거야. 이쁜 것들 다 한 번씩 안아보고 죽었잖아. 원이 없을 거야. 나, 어? 그런 분들은 죽으면 테레비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죽으면 테레비 나올까? 거지 새끼 잘 들리겠다. 나와. 늘 나오겠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렇겠네. 누나는 내 얼굴을 봐. 왜 밑에를 쳐다봐. 내가 잡았다, 내가 이거를. 우리 각 씨가 담가놨지. 저녁에 가면 우리 각 씨가 또 딱 끓여서 써먹어. 그리고 또 아침에 딱 잠가버리네. 비밀번호 내가 알려줄게. 뭐라고? 1818이네, 비밀번호가. 다른 건 괜찮은데, 하루 종일 공연하다 보면은 막 흔들잖아. 흔들면은 요 새떼가 자지 끝을 때려버려. 그러고 퉁퉁 부어버려. 저녁에 가면 이렇게 부어버려. 나는 아파 죽겠는데 올해는 씹어가려니 집에 가면 어디서 개 왔냐고. 오져가지고 환장을 하는 개 같은 년아도. 나는 우리 각시 뒤지는 게 내 소원이요. 아니, 우리 친구는요, 각설이, 우리 친구는 자기 각시가 이마트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이마트 가다가. 뭘 잘 죽어, 불쌍하지. 근데 5억짜리 보험을 들여놔갖고, 이 씹으려면 그럼 5억 타갖고 각설이 안 하네. 오죽 죽겠더라. 진짜 부러워 죽겠어. 그 나도 이거 허기 싫어갖고 각시 앞으로 보험 하나 들여놨는데 생전 이마트는 안 가네. 시벌년이 아주 사람 죽었어. 어? 우리 각시 이마트 좀 가라고 박수 한번 주시. 얼른 뒤져버려야 내가. 요거 세장 가면 갈 것인데 이 시간에는 나는 야한 소리 합니다. 얘들 없죠? 여기 몇 살이요 우리 아가씨? 아가씨죠? 미성년자 아니죠? 이 시간에는 얘들이 여가 있네. 몇 살이에요? 8살? 8살이구만. 그래, 먹을 만큼 먹었구만. 너 아저씨가 얘기한 거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 확인하고, 한번 확인하고, 아저씨 공연을 해야 돼. 알면 안다. 모르면 대가리 까딱 살살 돌려. 알았지? 잘 들어봐. 앞산에 딱딱구리는 생구멍도 잘 뚫디. 우리 집에 멍텅구리는 있는 구멍도 못 뚫네.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냐? 몰라! 너는 봐도 돼. 네가 그거 알아보면 내가 공연 못 한다, 여기서 오늘. 몰라! 진짜로, 못 해. 내 고향도 지금 엊그저께 태풍 왔잖아, 청건탑에. 그래갖고 난리 났어. 내 고향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어딘데? 아, 영광 아닙니다. 예? 네? 아니, 주자도 알죠? 주자도 가보셨어요? 주자도 옆에 자지도라고.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안 가봤지. 자지도, 멋지군, 만지면, 커지리. 1818번지네. 거기 우리 각시하고 우리 엄마하고 둘이 삽니다. 어젯밤에 싸움 나가지고 우리 각시하고 지금 내가 공연할 맛이 안 나.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각시가 달라들고 지랄이요. 이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살면은 좀 이렇게 말도 조심해야 돼. 며느리가 맞아 안 맞아? 나는 추석 때 집에 갔다 왔어. 가갖고 한번 했어. 그러면 얼마 안 됐잖아 한번 한지. 근데 우리 엄마는 나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몇십 년을 지금 못 되고 있잖아. 근데 어제 말을 실수해버렸다네. 우리 각시가 자, 둘이 자면서 엄마하고 아이고 하늘에서 바나나라도 하나 뚝 떨어졌으면 쓰겄다 그랬던가 봐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옆에 있다가 오래나 씹어가려나
어디 두 개 떨이고 전나가냐 개 같은 게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 났다네. 아침에 내가 농협 가가지고 바나나 한 박스 택배를 보내줬네. 실컷 퍼먹으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 아이 웃기네. 너 알아듣겠냐? 어 그렇지. 못 알았네. 자 노래 한번 가자. 많이 모이셨네. 저 좀 앉으시면 안 될까? 우리 지진도 나오는데 좀 앉으셔. 예, 어차피 왔잖아. 우리 나쁜 사람 아니요. 혜림이 봐봐봐. 각설이 어? 나쁜 짓 해갖고 교도소 갔다 온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 누가 교도소가? 다 배운 새끼들이 가. 진짜로 맞아 안 맞아? 다 돈 많고 배운 놈들이 교도소가. 우리처럼 이런 사람은 교도소 가도 안 해. 다 좋은 사람이야. 이쪽으로 와. 좀 앉아. 그래 재밌게 할게. 좀 일 오셔. 우리 인생 뭐 있어? 잠시 쉬었다 가는 거예요. 글쎄 야 우리 형 대학교 나왔네. 역시 형님 어? 어이구 나 우리 선배님이시네. 예 잘 사셨죠? 우리 대학교 선배님이세요. 저 형님이 뭐 나하고 농담한 줄 아세요? 대학교 선배 대학교 연대 같이 나오네. 연대 아 얘는 벗어버려야 인물이 나갔네. 자 나왔어. 나 준 줄 알았더니 여쭈라 가네. 알았어. 카도리가 지금 목이 안 오라고 죽었는데 같은 년아 저 뒤에 있는 년이 나하고 내연관계예요. 알았어. 내연이란 뜻을 아요? 막 알아듣기 쉽게 불륜이라 불륜. 불륜. 나는 근데 불륜도 잘 만나야 돼. 왜 그런 줄 아요? 짝짓기 할 때 그 뭐라 했다니까. 사람 남자 자존심이잖아. 짝짓기 할 때 세상에 테레비 보는 년이야 전현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테레비 봐. 그래놓고 뭐라 간다. 번데기만 하네. 무슨 성냥개비만 하네. 개 같은 거. 지금 큰 거를 생각하라고. 씨. 자리 두개 보니까 자리가 됐네. 왜 처녀인지 아세요 엄마? 왜 처녀? 처녀는 처음 함께 처녀래. 그럼 아줌마는 왜 아줌마야? 아주 많이 하니까 아줌마. 할머니는 왜 할머니야? 할 만큼 해버렸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할아버지야? 하라고 하라고 해도 못하니까 할아버지. 박수 쳐 얼른 발라니까.
박수 한번 쳐줘라, 씨. 못 오더라도. 노래 잘하면 가수지. 그저겠냐, 씨. 맞아, 안 맞아? 잘해, 잘해. 그렇지. 아, 잘해? 진짜로? 아이고, 누나 고마워 죽겠네. 손바닥이 아파, 손자. 그래. 어? 손바닥이 아파. 손바닥이 아파. 박수를 잘 쳐야 돼. 왜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품으로 죽은 줄 아요? 박수를 그 새끼들은 이렇게 쳐서 그래. 김일성이 봤제? 김정일이는 또 오른손으로 쳐. 그래, 품으로 뒤졌어. 박수가 잘 쳐. 혈액순환이 잘 돼. 여러분들, 이 품이 제일 무서운 거 알제? 뇌졸중이? 이 줄 때는 박수를 잘 쳐야 돼. 혈액순환 막 깨부르면 풍악으로 풍. 진짜로. 오른쪽에 품으면 어떡해? 오른쪽에. 오른쪽에 품으면 이러잖아. 왼쪽에 품으면 어떡해? 왼쪽에 봐. 왼쪽, 한쪽 마비가 되는 거야. 그래. 조심해. 아, 너무 숨대지 마려. 우리 친구 새끼가 품이 와가지고, 얘는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던가, 품이 와버렸어. 젊은 놈이. 어, 풍이 어디 가버렸냐면은, 자기 자지에 풍이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여자들 더 따라. 가자, 노래 한 번 더. 아, 이거 너 많이 오셨네. 그래. 박수 치면서. 저녁에 진짜 분위기 좋네. 낮에는 유통기간 지난 우리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저 씹을 놈이 묻었나. 연경사에 찍고 앉아있어. 그래 내 목이 가부른 거야. 낮에 엄마들 뭐 즐겁게라니까 웃기를 해. 박수를 쳐. 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집에 깨스물을 키고 왔다. 어쨌다냐. 우리 영감은 밥을 쳐먹었다냐. 여기 오면 잊어버려야 돼. 이렇게 박수치고 놀아야 돼. 맞아 안 맞아?
아이가 또 답답해. 어머, 비 소리 안 날 때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또 서른하고 약간만 줄이고. 내가 자네 음악 잘 봐주잖아. 그거 잘 배워야 돼. 그럼 하는 사람이 이거 모두 있는 게 아니네, 이게. 생각해봐. 여기 지금 한 200명 있어. 200명을 내가 웃게 해야지. 또 기분 맞춰줘야 돼.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러니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에이씨발, 나도 허겄다, 이 새끼. 한번 해봐라. 노래 한 곡 하면 들들 떨어, 이거 나오면. 진짜입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마약을 하고 막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괜히 마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걔네들 올라가서 무대 올라가면 떨까봐 마약하는 거예요. 괜히 그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바로 앞에서, 관중 앞에서 재밌게 하려고 생각해봐. 보통.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각설이 나올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박수 많이 쳐줘. 저는, 한 5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우리 각 씨가 나를 이제 배반하고 갔는데, 예. 나는 고마워 죽겠어. 나는 우리 각 씨가 5년 사라질 줄 알았는데 10년간 사라지고 갔네. 박수 한번 치시오. 누나 같으면 나하고 1년이나 살겠는가? 굉장히 답답해, 지금. 갑자기 답답해, 벌써. 어? 그죠? 이? 나는 우리 각 씨가 고마워 죽겠어. 10년 살고 갔네. 불륜이 나니까. 저거 신랑 있어. 저 신랑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유튜브에 뜨면 나는 좋대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이혼한 게 아니고, 우리 그 키우던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 알았어. 노래를 해라고, 야. 그래, 노래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야, 봐봐. 내가 뭐 하나 판다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야. 내가 알걸라. 그래, 딱 보면 알아. 뭐 하나 사줄 거야? 뭐 사줄 거냐고. 우리 형 무료로 온 거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형.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요. 그잖아. 형이 나 돈 주고 불렀어?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럼 우리 하는 대로 놔둬. 긴 다리를 타가지를 쳐다니. 알았지, 형? 그래, 우리가 하는 대로 할 거예요. 우리도 다 각본이 있어. 나 다음에 바로 우리 찌질이 나옵니다. 형이 몇 분간 중에 시계 다 알아요. 형이 그때 내려오시죠. 내가 올라갈게. 다 짜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왜 이혼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 때문에 이혼했네. 강아지 5년 키웠더니 강아지가 전화를 받아. 얼마나 영리하던가. 내가 부산서 공연하고 있는데 광주에 집이요. 전화했더니 따르르르 하니까 우리 강아지 이름이 뽀삐요. 딱 우리 뽀삐가 받더라고. 뽀삐냐 한게 왕 그래. 엄마 있냐 한게 왕 그래. 엄마 혼자 있냐 둘이냐 왕 왕 둘이 있다 그래. 그래 엄마 지금 뭐하고 있냐 또. 내가 이 소리 듣고 이혼 안 하겠어.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부르면서 떠난 노래가 있어. 무정한 새끼야 나는 간다. 그만하게 박수 한번 쳐. 이 노래를 하려고 내가 말을 해준 거야. 그럼 준비해. 바로 다 같이 한번 가자. 지금! 한 마디
그걸 박수 쳐, 거지새끼 노래하는데. 이따 우리 찌질이 나올 때나 박수 쳐. 아이고, 나도 내년엔 이거 안 합니다. 마음이 편하네, 마음이 편해. 내년부터 24년인데, 이거.